있어. 우연히 만났는 첫사랑 그 남자를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. 더럽던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. 준양이는 판소리도 잘하지만은 트롯도 잘하는구나. 준양, 아 내가 아직도 이도령인 줄 알고 있는. 자 그러면은 오 노래 참 잘하셨어요.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응원단도 나왔는데 점수 세요. 97.5. 감사합니다. 진짜 1위예요. 1위예요. 아우 축하드립니다. 대천의 고급 한약재를 푹 따려서 예. 우리 사회자님이 좀 허한 것 같아서 제가 보약 지웠어요. 정말 고맙습니다. 나는 네. 한 끼 이걸 그냥 먹으라고 주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걸 어디부터 씹어야 되나 뭐 이걸 좀 찾고 있었는데 이거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먹는 거구나. 아 그럼 한번 맛볼게요. 이거 드시고 힘내시라고. 네. 금방 효과가 날 텐데. 큰일 나셨네. 여보 일찍 집에 들어갈게. 약효가 바로 나네요. 이 참 방송이라 뭘 안 해 말 못하겠고 이 벌써 말이 들려주고 힘이 팍팍 들어가면서 정말 좋은데요. 아, 자 그러면 박수시기 바랍니다. 자. 무슨 약이 있나요?
절인다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말. 아, 오늘 밤도 눈물 짓는 결국 과연이 세월이 흘러가면 전다 이놈아, 내가 네 갈 곳까지 일러주랴. 잔소리 말고 싹 끄지라. 바로 참기 전에 해지는 겨울 들려 수면 드는 바람에 초라한 내 몸 하나 둘 곳 어디요 어디로. 비어본다 어디서부터 잘못했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 갈 곳 없는 나를 떠밀면 이제 난 어디로 가나. 우와, 사이가 기가 막혀. 사위가 기가 막혀. 사이가 기가 막혀. 이야, 이 제철의 나물이 좋은가 봐요. 예. 나물 먹고 어떻게 그렇게 파워가. 이야, 저 장모님 오늘은 씨암탉 하나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잘한다. 아, 여러분, 제천에 사위가 제대로 하나 왔어요.